통과가 돼야 한다면 이렇게 잡고, 이게 안전장치라니까 이렇게 깎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게 밀어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손을 안 다치면서 얇게 깎으세요. 어떤 사람은 뭐 두껍게 깎는다니 이렇게 실질적이 않습니다. 또 너무 가를 때 다치겠어 이러면 다른 데 쓰면 돼. 가지고 이렇게 넣고 후라이팬에다 글자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, 중요한 것은 이걸 절대 물에 닦으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감자의 전분을 이용해서 서로 옮기는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한번 팬에 구워보겠습니다. 둘러야 되겠죠. 이 소리가 나는 게 좋겠지. 뭐 모양새를 둥글게 잡고 싶으면 잡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. 집에 이런 걸 하나씩 다 있으니까. 아, 나는 소금을 치고 싶다 그러면 소금을 쳐도 되고, 아니 나는 그냥 담백하게 먹으면서 위에 치즈를 뿌리고 싶다 그럼 치즈를 뿌려도 되겠지. 그러면 치즈가 싸니까 그때는 소금을 뿌리면 안 되겠지. 이렇게 뭐 뒤집지 않아도 되죠. 그냥 무이 하면 되지. 기름이 너무 없으면, 자신이 없으면 좀 더 뿌려줘도 되지.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름 많이 넣지도 않지. 자, 지금 특성이 약간의 형체가 성냥갑처럼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이제 강판에 곱게 간다면 이제 이렇게 형체가 안 보일 수가 있겠지. 그럴 때 너무 어렵다, 너무 곱게 가서 그럴 때는 밀가루를 섞는데 한 9대 1 정도, 밀가루가 1 정도만 섞여야지. 너무 많이 밀가루 전이 되어버리지. 이건 순수 감자만 볶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감자 전만 먹게 좀 그러면, 그렇게 접시에다 채소를 좀 뭐 담았으면 해도 상관없어요. 색깔도 살고. 자, 이제 이렇게 감자를 했으면, 아니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. 이제 치즈를 좀 넣어줘.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제 먹었으면 이리로 색깔을 치즈를 넣게 해야지. 이렇게만 하나도 한 접시가 벌써 감자 전이 나오는 거지.